만약 범죄 도시의 장첸이 황해에 연정하게 하는 사업을 뺏으려 한다면 둘 중 누가 살아남을까요? 장첸은 중국의 하얼빈에서 악명 높았던 조폭으로 현재는 한국으로 넘어와 사채를 비롯해 돈 되는 건 뭐든 당하며 현지에 있던 조선족 조폭인 덕사를 단숨에 제거하며 세력을 확장하였고 남은 세력인 이수파의 두목까지 위협하면서 주먹 외에 머리도 잘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히 도끼 하나 들고선 이수파를 거의 끝장내며 웬만한 조직은 막을 수 없는 포스를 내뿜었습니다. 연정학은 연변 출신 조직 폭력배의 도목도 한국에서 몰래 습격한 조직원들을 도끼 하나 들고 처리해버렸으며 특히 한국으로 왔을 때도 자돈 중 친입을 알아채 자신이 먹다 남은 뼈를 가지고 모조리 제압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. 만약 범죄 도시의 장첸이 황해의 면정하게 하는 사업을 뺏으려 한다면 둘 중 누가 살아남을까요? 혼자야?